다리 한꺼번에 백천 강물에 다 떨어졌도다. 성공의 둥근 다리, 성품 밝고 밝은 교 성공지만을 밝은 다리, 백천의 강물에 다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들 아무리 탐진치 산독과 84,000 번외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인간 한 인간 뿐만 아니고 저 꾸물거리는 파리, 모기, 벌레, 날짐승들, 또 축생들 그 모든 것에 낱낱이 다 우리의 그 심성의 밝은 달 심월은 심월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고 있더라. 선시에도 보면은 모든 중생들 구류 동거 일법계 구류 금강경에 나오는 앞 종류의 종류 중생들 구류 동거 일법계 자라장리 살진주라. 아홉 종류의 중생들, 꾸물거리는 벌레에서부터 축생에 이르기까지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탐진치 삼독과 온갖 번뇌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인간들까지도 한 법계,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법계, 한 법계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며 자라장리 살진주라. 그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보니까 자라장리 살진주야. 아주 아름다운 비단위에다가 진주를 뿌려놓은 것과 같다. 그걸 이제 진주를 새겨놓은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진주를 뿌려놓은 것.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그 비단위에다가 진주를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를 확 한 말 갖다가 쏟아갖고 뿌려놓은 모습과 같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 그 밝은 날 아주 구름 한 점 없을 때 캄캄한 그런 그 그물에 밖에 나가서 시내에서는 어렵지만은 이 산중에서는 하늘 쳐다보면은 그 은하수가 아주 초롱초롱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처럼 진주가 비단 위에 아름답게 흩어져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축생을 나누고 무슨 뭐 벌레를 나누고 잘난 사람 나누고 못난 사람 나누고 그럴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환경의 안목이 아니죠. 물론 뭐 중생을 성숙시켜서 성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화엄경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옳다. 그대로 100점짜리다. 이 뜻입니다. 화엄경은 그래요. 그 선사들도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구류 동거 일법계 아홉 종류의 별별 중생들이 같이 법계 하나의 법계에 머물고 살아가는 모습이 비단 위에다가 진주를 흩어놓은 것과 같이 너무 아름답고 값지고 사랑스럽고 좋단 말이야. 거기에 뭐 사기치고 뭘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기치는 놈은 사기치는 그대로 어여쁘단 말이야. 그게 깨달은 사람의 안목이라. 우리는 도저히 용납 못하죠. 우리는 도저히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의 안목은 보는 게 따로 있어. 보는 게 따로 있다고. 눈 뜬 사람은 보는 게 따로 있어요. 눈 감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날이 밝다 어둡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화엄경의 가르침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만 다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근래 또 오도성이 나는 오도성이 여러 개야. 근래 오도성이 또 하나 있는데 다 옳다. 다 맞다. 다 좋다.
그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좋다, 다 좋다, 맞다, 다 맞다, 옳다, 다 옳다. 그 환경 공부하면서 오두성 여러 개 나와요, 나는. 그 전에 또 이제 초기에 이제 지은 오두성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여기 어디 적어놨나? 아름다워라 세상이야, 환희로라 인생이야. 아 이대로가 화장장음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린 것을. 나는 한문 몰라서 한문으로 못 써, 오두성. 전부 그렇게 쉽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써요.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라 인생이여. 세상은 아름답고 인생은 환희롭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아 이대로가 화장장음 세계여,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다 말이야. 사람 사람이 전부가. 내 이런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처님은 시성정각하시니 뭐라고? 기 땅은 기지가 견고하야 금강소성이라. 그 땅은 견고해서 전부 온통 세상이 다이아몬드로 다 됐더라. 이렇게까지 공갈치고 있어? 그 나는 아름다우라 세상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표현이. 환희로우라 인생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온통 땅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땅만 다이아몬드로 된 게 아니라 뭐 거기에 보리수는 어떻고 거기에 사자자, 사자자는 무슨 사자자, 방이 바위 하나 풀 그저 겨우 뜯어놓고 앉아 있었는데 그 깨달을 순간에는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말라 비틀어졌어. 그 길산초라는 풀도. 그런데도 그 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통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저는 거기 가서 진짜 다이아몬드 있는가 하고 온통 다이아몬드로 됐다면은 누가 추측하고도 많이 남아있을 거다 생각하고 사실은 찾아봤지. 찾아봐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없어. 그렇게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놓으니까 중생진만 했지.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앉은 자리에서 인도 가기 전에 인도 가려고 하는 생각도 나기 이전에 이미 그 앉은 자리에서 다이아몬드를 봐야 했어.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 아 대단하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딴 일만 하는지. 나 돈낙 백천이라 다 떨어져 있다 배. 백 개의 그 다리, 다리 뭐 온갖 물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달 뜨면 뭐 물 있는 데마다 다 그 다리 있잖아요. 뭐 술잔에도 있고 뭐 그대의 눈동자에도 있고. 그 밑에 또 시가 한 수 있네요. 현 열애 출연품. 그 시가 두 개가 있는데 다 읽겠습니다. 비우컨대 밝은 달 허공에 떠서 모든 별 가려버리며 찾다 기울다 하며 간 데마다 물속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이들 자기 앞에 있다 하듯이 열애의 밝은 달도 그와 같아서 삼성은 가려버리고 길고 짧음 보이며 천신들과 인간 마음 물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 자기 앞에 대하였다 하도다. 불기수왕하사라 칠체법계 하시며 부처님께서 환경을 칠척구에 39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장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기 수왕, 수왕이 뭡니까? 보리수. 6년 고행 끝에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앉아서 명상에 들어있던 그 바로 나무. 그것이 수왕입니다. 보리수라고도 하고. 그 수왕에서 일어나지 않는 채 그대로
깨닫기 전인지 깨닫기 후인지 그건 뭐 깨달음도 시간성이 없습니다. 또 깨달음도 공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상설 변설 그래요. 항상 화엄경을 설하고 있고 어느 곳이든지 설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화엄경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7척구의 39품을 가지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극히 아주 못난 방편 중에서도 가장 못난 방편이에요. 화엄경의 안목에서 보면 가장 못난 방편, 가장 저급한 방편이 7척구의 39품의 화엄경입니다. 진짜 화엄경은 상설 변설. 우리가 동화사에 오기 전에 이미 예, 아니 한 생각 내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설하고 있고 그때도 이미 설하고 있고 또 지금도 물론 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설할 것이고 어느 곳 저 수백억 광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에서도 그런 그 별에서도 항상 그렇게 설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화엄경입니다. 상설, 변설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화엄경은 진짜 화엄경은 뭐 보살이 설하고 부처님이 설하고 무슨 뭐 누가 설하고 용수보살이 설하고 아니에요. 이미 예, 일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이미 설하고 있고 항상 설하고 있고 어디서나 설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화엄경이고 7척구의 39품은 특히 저급한 방편으로 설해놓은 것이다.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환경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수왕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칠처를 법계에다가 펼쳐 보였다. 그 밑에 칠체는 공부삼아 80근본 화엄경에서 일부 39품을 일곱 곳에서 설한 이야기다. 그 일곱 곳이란 제1보리도량, 제2보광명전, 제3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타화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서다림의 중각강당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곳을 이야기합니다. 제2보광명전, 제3보광명전 이런 말도 이제 쓰죠. 넘겨서 38페이지에 또 수미 정상 개참품 법회 보살의 개송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볼지니라 열의 자지하신 힘으로 일체의 연부제 부처님이 계신다 말하네. 우리들이 지금 보니 부처님께서 수미산 정상에 계시는데 수강에서도 또한 난 그러하니 열의 자제하신 힘이셔라. 보십시오. 일체 연부제 부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은 말해. 연부제.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보니 부처님께서 수미산 정상에 계시는데 그 수미산 정상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시방에서도 다 또한 그러하니 전부 시방세계 수미산에서도 전부 부처님이 다 계셔 열의 자제하신 힘이셔라. 이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걸 아주 막 그 밤에 주무시지 말고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 좀 하세요. 토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불보살들이 거짓말 할 일은 없고 무슨 시로서 쓰자고 해서 그냥 시로 쓴 것도 아니고 이건 진실인데 이건 진실인데 진리의 가르침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티벳 스님들보다도 더 아주 열정적으로 손바닥을 치면서 그냥 쥐어박으면서 그냥 토론을 해야 돼요. 이런 말 해놨네. 이러한 경전의 뜻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후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항상 깨달음의 경계를 떠나지 않고 행주자와 하시고 어묵동량 하신다는 뜻이다. 순 엉터리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의 후제하사 창구의 초성이로다. 후제를 어기지 않으시고 최후의 설법을 어기지 않고 후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않고 처음 성도에서 아홉 번의 법회를 펼쳤다. 창구의 초성이로다. 처음 성도, 초성은 처음 성도 하신 것을 7처 구회할 때 아홉 번의 법회를 펼쳤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공간이 자유자재해요. 이게 이제 뒤에 제 그 육문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육문에 가면은 합니다. 그것도 전부 시어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후제를 어기지 않고 맨 마지막 설법한 것을 어기지 않은 채 그대로 그것은 그대로 두고 1회, 2회, 3회, 4회 처음 정각에서부터 1회, 2회, 3회, 4회 그것을 쭉 그건 뭔 소리예요, 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다가 어른이 어린아이가 됐다가 어린아이와 어른이 자유자재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어른이 어른 노릇하는데 걸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노릇하는데 걸리지 않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고 어른이 어린아이고 그런 이치는 우리가 조금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됨직도 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다가 어른이 어린아이가 됐다가 그러면서 어른이 어른은 어른대로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있다. 거기에 아무런 제약도 없고 걸림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엄경이 이제 이러한 이치 때문에 어렵다고 이제 하는데 또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진심, 참나, 참마음 이 물건은요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이 지구가 언제부터 생겼고 생명이 언제부터 태동이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 난 유튜브에서 그걸 제일 많이 보는데 그래서 뭐 몇억 광년이니 무슨 뭐 또 태양이 어떻게 생겼고 요즘 뭐 그 우주 과학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문제 지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그런 그 별이 얼마든지 있다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있다 무수히 있다 망원경을 가지고 저기 그 은하수를 보니까 은하수 숫자 많지 은하수가 있는 거예요 은하수. 그런 그 하나의 그 우리가 지금 은하수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는 그 은하수 은하에 들어있고 뭐 안드로메다 은하니 무슨 은하니 은하에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억 그 별들이 태양보다도 어느 정도 크냐 10배, 100배 큰 태양 그런 항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억 개가 있는데 수억 개가 있는 그런 그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수억 곱하기 수억 해도 이게 숫자가 안 나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그 것이 요즘은 전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지구처럼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진 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꼭 가본 것 같이 이야기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45억 년 또는 50억 년 됐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저기 저 생명체가 뭐 생겼다가 또 이제 뭐 그 혜성이 날아와가지고 큰 혜성, 저 백두산만한 혜성이 우리 지구에 딱 떨어지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전멸입니다. 그랬다가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또 생명체가 또 이제 생기고 많은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는 우주의 역사, 지구의 45억 년 역사가 알라리 박혀 있다. 여러분들의 생명체 속에도 이 지구의 45억 년의 역사가 아주 영롱하게 박혀 있단 말이야. 피 한 방울만 잘 분석해도 45억 년의 지구의 역사를 다 알아낸다. 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과학이 그 정도로 나가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언제쯤 장착이 됐을까? 그거 참 신기해요.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별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뭡니까 수소 뭐 무슨 탄소 뭐 하는 거 그 원소 있잖아요. 90몇 종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별과 별이 부딪혀서 폭발을 할 때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원소들이 97종의 원소들이 별과 별이 부딪혀가지고 말하자면 폭발을 할 때 생겼다. 그런 내가 이거 남자와 여자가 부딪혀서 폭발을 할 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이치하고 똑같구나. 너무 같은 거예요. 얘. 모든 것은 같은 원리에 그 소속이 되어 있어. 같은 원리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물건도 결국에는 별과 별이 부딪혔을 때 폭발을 하면서 거기서 원소가 생기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도 생긴 것이 아닌가. 아직 과학자들은 그런 소리는 할 줄 몰라. 내가 하지.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아니면 마음이 어디서 언제 생겼겠어요?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 이제 구회, 7차 구회 할 때 그 40페이지에 구회 이야기가 그쪽 이제 실렸습니다. 이건 너무 익숙한 이야기고 또 익숙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 경학지 유종하사 피 난사지 해 하시니 크고 넓고 유연한 종지를 다 설하여 한량 없는 대중 바다에 베푸시니 이제 그 큰 제목이 뭐죠? 설이 보주라. 화엄경은 설법하는 의식이 너무 넓다 말이야. 너무 넓어. 그래서 크고 넓고 유연한 종지를 다 설하여 한량없는 대중 바다에 베풀었다. 화엄경에 나오는 그 소위 그 이름을 어떻게 또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많고 많은 이름들 그 불명 짓다가 딸리면은 화엄경 들춰보면 그 속에 다 있어. 전부 화엄경에 있는 이름이야. 그와 같이 정말 깊은 이치와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 난사지 그런 대중들을 다 화엄경 자체에서만 그건 아주 시시한 화엄경이지만은 거기서만이라도 어마어마한 이름이 대중들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상설 변설이 진짜 화엄경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름을 대중을 일컬으려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떼면서 만나는 모든 사물들 두두물물들이 전부 이름이라 화엄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 그래 화엄성중 화엄성중 저는 화엄성중을 잘 염하고 있는데 화엄성중은 모든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일컬을 때 화엄성중이야. 관세음보살도 그 속에 포함되고 지장보살도 포함되고 석가모니도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화엄성중 속에는. 그래서 그 화엄성중이 모든 존재의 이름을 그 한마디로 그 일컬을 때 화엄성중이다.
원음낙낙하사 해 십차리 돈주하시며 원음낙낙 아주 원만한 말씀이 낙낙하다 원만한 음성이 멀리 퍼진다 낙낙이라는 소리가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멀리 퍼진다 시방 세계에 빠짐없이 두루하였도다 해 십차리 돈주라 상설변설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변설 항상 이야기하고 어디서나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화엄경설법의 근본인데 거기에 견주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반 중중하사 그 시방이 재창이로다. 거기는 언제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주인이 있고 벗이 있고 주인이 있고 벗이 있고 주가 있고 또 반이 있고 주가 있고 조가 있고 주바라밀이 있고 조바라밀이 있고 주바라밀이 있고 반바라밀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법회를 주관하는 대학원이 주라면 이 기회를 알고 동참한 사람들은 반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주로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반이 되고 참 뭐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말할 것 없이 그 원리대로 설해져 있어요. 주인이 되고 벗이 되고 주인이 되고 벗이 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스님이 도반 B라고 하는 스님에게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간 사람은 벗이 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이 벗이 되고 참 서로서로 엇박고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방이 재창이로다. 온 시방에서 모든 시방에서 다 같이 노래하도다. 어느 누구 노래하지 환경을 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 상설변설 그 꼭 기억해야 돼요. 상설변설이라는 열쇠를 갖지 아니하면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열쇠를 가져야만 환경이 열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열쇠. 시성정각하시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그 열쇠. 세 가지 열쇠. 아주 중요한 환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 세 가지 열쇠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은 어떤 환경이 어려운 내용도 다 그 속에 다 포함되고 다 열려요.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 신불급 중생 시선무차별인데 왜 안 열렸어요? 깨닫고 나면 전부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로 다 이루어졌다는데 안 열릴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